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하루 종일 곁에 두고 입과 코에 가까이 가져가 통화를 하고 손으로 계속 만지는 물건, 바로 휴대전화죠. 이 휴대전화를 물과 비누로 씻어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지 시청자 손현민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소독,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실험을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오전 내내 휴대전화를 만진 손의 오염도 수치를 측정해보니 1226이 나왔습니다. 주방용품 위생검사 통과 기준 수치인 400에 3배가 넘는데요. 각각 물티슈와 알코올, 비눗물로 동일한 조건에서 휴대전화를 닦은 뒤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뒤 물티슈로 닦아낸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손의 오염도는 21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알코올 솜을 사용했더니 절반 수준인 51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휴대전화를 비누 거품으로 씻어내면 어떨까요? 바로 117이 나왔습니다. 물티슈로 닦은 휴대전화를 만졌을 때 측정된 손의 오염도보다 오히려 높았는데요. 물티슈나 솜처럼 휴대전화 구석구석을 닦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소독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제조사 측은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해도 비눗물로 자주 닦아내면 휴대전화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방수 테스트하는 게 깨끗한 방수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서 비누, 뭐 세제 그런 거는 휴대폰 고장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성분이 휴대전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70% 에탄올은 원투입하고 되어서 날아가거든요. 심지어 기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종합하면 알코올 솜으로 휴대전화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휴대전화 소독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